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 2023년도 첫 번째 이제 릴리즈 소개 중에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칼리 리눅스 퍼플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퍼플 버전, 배포 버전이 기존 거 칼리 리눅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치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설치 과정 같은 경우도 기존 거 버전들하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후에는 이제 퍼플 버전에 있는 그런 도구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kali.or.get 칼리라고 하는 URL 쪽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 칼리 리눅스 형태, 그러니까 공격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죠. 되게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이제 가상 환경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은 이번 소개할 이 칼리 리눅스 퍼플 버전 같은 경우는 가상 환경들이 없습니다. 그냥 인스톨 버전으로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처럼 사용했던 우리가 공격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칼리 리눅스 버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칼리 퍼플이라고 하는 요 버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퍼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인 오펜시브 관점보다는 이제 디펜시브, 어떤 대응자 입장에서의 그런 배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리 리눅스는 보통 이제 모이킹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픈 도구들도 다 이제 공격과하고 좀 초점이 맞췄다. 물론 그 안에 포렌식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리버싱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실 거의 공격자 입장에서 이 도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이 퍼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방어적인 어떤 대응, 그다음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ISO 버전으로 우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하고 버전 현재 보시면은 용량 차이가 조금 나나요?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얘가 오히려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용량 차이도 그렇게 크진 뭐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퍼플 버전에 대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데 바로 요 URL 제가 이거는 같이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좀잘 설명을 드렸어요. 요 표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도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모이킹 관점이나 아니면 이제 해킹, 뭐 레드팀, 우리가 보통 이제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 그냥 우리가 기존에 했던 모이킹보다 조금 더더 시나리오 관점의 그런 팀들을 이제 레드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공격 관점이고. 우리가 퍼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그런 시스템 디펜스라고 하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 같은 경우나 최신 커널들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GUI인 데스크탑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칼리눅스 툴스의 그런 기본 도구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도 최신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들이 많이 나죠. 기존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이킹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부터 해서 이제 공격 도구들, 그다음에 그 APT 공격과 관련된 시스템에 침투하고 난뒤 유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모이킹 방법론에 따라서 도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NIST CSF라고 하는 요 기준에, 방법론의 기준에 따라서 요것들이 도구들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을 보안을 한다거나 탐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구를 한다거나 이게 포렌식 도구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들죠. 딱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OWASP 같은 경우나 그런 기준이겠죠. 예, 그런 것들 모이킹 기준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iOS 파일로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존에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은 없다.
근데 기존에 이제 VM 이미지나 그런 걸로 많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한번 설치 과정들을 경험을 해 보시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라이브나 그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많은 곳의 환경들을 지금은 제공을 해주고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분기 정도에서는 아마 퍼플도 조금 이제 VM 버전이나 그런 것들이 배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펜테스트라고 하는 도구들이 약 600개 이상 정도가 미리 좀 설치되어 있는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용량들이 이제 큰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도구들에서 이제 한 100개 정도 새로운 톨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통합 로그와 관련 네트워크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이 도구들 같은 거 소개들도 여기에서 위쪽에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하나씩 좀 실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야겠지만은 이렇게 취약점 분석을 할수 있는 도구들을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ELK는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LK는 이제 통합 로그 분석이죠. 근데 거기에서 Elasticity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SIEM이라고 해서 어떤 정보 보안 이벤트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쪽에 하나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이나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은 기존의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모리가 2기가 정도의 그다음에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도 한 보통 한 20기가 30기가 정도 뭐 물론 이제 좀 오랫동안 쓴다면 50기가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거는 이제 왼쪽에 제가 말한 것은 메모리인 거고 여기는 이제 하드 용량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칼리 리눅스 퍼플 버전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이런 환경, 통합 로그 분석 같은 거나 특히 이제 ELK 같은 걸로 설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기가 정도 이상의 램들을 가상 환경에다가 부여를 합니다. 그래야 좀 매끄러워. 4기가도 상당히 느립니다. 4기 느리고 그만큼 이제 CPU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4CPU 정도 그다음 4프로세스죠. 4프로세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그 동작을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하드 용량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로그들이 막 쌓이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기가 정도에서 200기가 정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이상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큰 어떤 덩치가 클 수밖에 없다. 디펜스 하는 관점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딕테이터 도 같은 경우에도 이도 같은 경우, 네트워크 포렌식 도 같은 경우인데, 이 패킷들을 이제 분석하는 건데, 상당히 이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저는 저희들은 이제 시큐리티 어니언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도구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시큐리티 어니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침입 탐지 시스템과 관련된 그 오픈 도구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얘도 그렇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입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래쪽에 또 보시면은 또 다른 것들은 크게 그렇게 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는 한 곳에다가 요것을 다 설치할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웬만큼은 이제 공격자하고 그 다음에 디펜스 관점으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후에도 이제 취약점이 조금 존재하는 그런 환경들, 뭐 웹패킹이나 모바일 해킹 같은 걸할 때도 여기다가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 공격당하는 것을 로그들을 이제 분석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의 침해 사고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뭐 포렌식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자는 이쪽에서 온전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들을 두 개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퍼플 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 과정은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VM웨어 플레이던,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던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VM웨어 워크스테이션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이제 New, 우리가 Virtual Machine을 선택을 하시고요.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드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티피컬 그냥 기본적인 추천 방식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설정할 것들이 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 IS 파일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D드라이브 쪽에다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IS 파일들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이거 설치할 때요. 특히 이제 한글인데 한글이 또 스페이스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큼 경로는 좀 한글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Next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를 선택하는데 리눅스는 이제 데비안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큼 맞춰주신 것이 좋습니다. 자, 데비안 어디 있냐? 자, 데비안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리눅스 64비트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장하는 공간도 똑같습니다. 한글이나 그런 데다 하지 마시고요. 별도로 이제 D드라이브나 그런 저장소가 있으면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D드라이브 쪽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리 그 다음에 아까 전번에 이제 퍼플은 이미 좀 제가 있어가지고 퍼플의 KUR 버전으로 이번에 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KUR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 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한글 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냐면은 설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글 폰트 같은 거나 입력기나 그런 것들 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 얘가 가끔씩 이제 한글을 먼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후에 좀 까만 화면들이 나올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한 것들은 이제 영문으로 우선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폰트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라고 좀 추천을 좀 드려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리눅스 기반의 그런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운영할 때는 사실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 폴더나 모든 입력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글로 좀 맞추면은 사실 조금 적응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 가시면 실무에서는 한글을 잘 사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대로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여러분들이 통합 로그 퍼플 버전 같은 경우는 통합 로그나 그런 것들 하려면은 미리 좀 이제 많이 할당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피니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설치할 때는 물론 이제 메모리가 그렇게 크게 필요는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좀 빠르게 설치를 좀 원하기 때문에 한 4기가 정도 줄 거고 프로세스도 2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이제 토탈 프로세스 코어를 한4 정도 좀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여러분들 호스트 OS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NAT로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NAT IP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설정할 것이 없다. 그다음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들은 전문 버전하고 똑같아요. 예,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제가 뛰어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래픽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 지금대로 한글로 뒤쪽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만약 까만 바탕이나 뭔가 이제 오류를 못 찾겠다. 그러면 잉글리시로 다시 바꿔가지고 설치를 해주세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하고는 한국어로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또 영문 버전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영문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글로 선택하시고 우선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위치도 한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키보드 설정도 한국어로 우선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설치를 한번 해보니까 영문으로 했을 때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한글로 뭐뭐 하면 또 추가적인 것들을 설치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다른 것들도 가져 설치하는 과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했을 때가 설치가 더 훨씬 더 빠른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설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쭉 지나가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칼리라고 이제 호스트는 기본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잠깐 키워가지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도메인 칼리 같은 걸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직접 선택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교육용으로 만약, 한다면은 그냥 칼리. 그 다음에 칼리.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새로 만들 사용자의 비밀번호도 그냥 칼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암호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시 또 이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를 전체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디스크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기가 잡혀 있는 거 예,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티션에 여러분들이 만약 리눅스에 대해서 뭔가 분리나 그런 것들 어차피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파티션을 이제 나눈다는 거죠. 예, 디렉토리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한 파티션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맞추고 할 것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쓰겠냐. 바뀐 점을 디스크에서 쓰겠냐. 오케이.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로 하시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설치가, 이제 설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뒤에 이제 부트만 설정하시면은 거의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뒤에서 설치가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칼리 리눅스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 도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툴스, 그래서 NIST CSF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도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치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 설치가 되면 이제 부트로더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쪽에다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검은 바탕이 발생하면은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영문으로 실행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다 완료됐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다행히 예,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설치하더라도 저하고 같이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도 부팅이라고 한글이 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화면, 앞에 화면은 기존 칼리 리눅스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칼리라고 앞에 입력했던 것들을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이 뒤에 화면에부터 이제 다르죠. 막 이렇게 이제 퍼플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후에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한글을 설치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글이 좀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나눔 포트나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같아요. 지금 다 깨져 있죠.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폰트나 이런 것들을 네, 설치를 좀 한번 다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치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지금 깨져 있네요. 야, 이거 해결하고 갈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은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이제 도구들이 이제 모이킹 관점으로 동일하다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렇게 도구들이 설치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 않죠. 기존 칼리 리눅스나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공격자 쪽에 있는 도구들은 거의 다 이제 빠진 상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포렌식 도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 있죠. 그렇죠? 포렌식 같은 경우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리커버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포렌식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구들을 보시면은 좀 공격자 도구들만 살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소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리스판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많이 소개했던 포몰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그리다 같은 경우나 이게 디버깅 도구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디비즈나 아래키 헌터. 우리가 루트킷 헌터죠. 이런 도구들도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관점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딕테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분석하는 관점, 패킷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치가 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선 이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설치 과정까지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쪽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글 쪽을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콘솔을 하나 열고요. 이전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도 apt 업데이트, 우선 저장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글 쪽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졌다. 네, 깨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장소를 업데이트 우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수도 apt 인스톨, 그 다음에 폰츠, 그 다음에 나눔. 그리고 마이너스 y 하면 항상 yes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폰츠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설치가 우선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셋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리부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리부팅을 했는데, 자, 리부팅을 하고 지금 살펴보면은 예, 다 이게 한글로 또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한글로 바뀐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폭스를 열어서 저희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나 그런 데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한글들이 잘 나오는가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글들도 정상적으로 다 이제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까지 폰트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글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필요가 있죠. 한글까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글 입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한글 입력기에 대해서 또 세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 똑같이 이제 수도 apt install. 그 다음에 한글 입력기, 입력 프로그램이죠. 키보드 입력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해서 그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됐을 수 있네. 혹시나 안 돼서 저희가 한글과 관련된 그러한 입력기, 예, 이것들을 이제 별도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설치가 되죠. 설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예, 한글 입력기하고 관련된 것들을 추가로 예, 설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가 반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리셋하셔도 되고 수도 리부트를 하셔가지고 다시 리부팅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 키 누르시고 인풋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입력기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한글 입력기를 이제 설치하는 과정, 그 설정하는 과정이죠. 네, 설정하는 과정이고요. 뭐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명시점을 뭐 지정하겠냐라고 해서 예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할 것이냐.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요거, FCITS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고 확인을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우선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콘솔을 하나 여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예, 그, 컨트롤 스페이스거든요. 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한글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럼볼트 화이팅. 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화이팅.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글 입력기, 그다음 한글 폰트 설치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거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설치를 하면요. 요거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퍼플 버전을 한번 같이 설치해보고 여기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만약 라이센스를 구입하셨다면은 스냅샵을 하나 이렇게 해서 초기 버전을 하나 해주시면 좋고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머신 그 VM웨어 그 환경들을 복사를 좀 이렇게 해두시고 초기 버전으로 저장을 해두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